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관심 가지고 계셨던 종목 한번 잘 골라보시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 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문자 샵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슬이 전문가가 오늘 또 저희 새로운 스피드 종목 10 패널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성훈 과장님이랑 인사도 좀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도 시청자분들께 이제 첫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어떤 포부로 이 종목 소개를 해 주시겠다.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하실 때 보통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계속해서 많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구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이슬이 전문가님 이름이 너무 예뻐요 라고 댓글 달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또 이슬이 전문가께서 처음으로 5가지 종목을 선택해 오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후성, AP위성, 키다리 스튜디오, 한샘, SK텔레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롯데푸드, 클리오, 한섬, 제일기획, 셀바이오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 많이 궁금했었다,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궁금한 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후성. 후성입니다. 어제 급등했죠. 그쵸. 보통 2차전지 뭐 관련 주로 해서 이제 후성의 이 전해질에 대한 어떤 가격 급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하반기 또 가깝게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후성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해질의 2차 전지, 전해질 대표 기업이 첨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첨보와 후성도 약간의 전해 같은 전해질이지만은 생산하는 게 좀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첨보는 먼저 주가가 갔었죠. 올해 1분기 때 주가 많이 가면서 뭐 후성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수혜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이제 그 첨보가 만든 전해질의 가격이 좀 급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첨보가 먼저 수혜를, 가격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 만든 전해질이죠. 이 육불한 인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후성이 후발주자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후성이냐 첨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네. 우선 전해액을 만들려면은 뭐 후성의 전해질이나 첨보의 전해질이나 다 합성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후성과 첨보에 대한 기업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후성의 이 육불화 인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쪽에서도 생산을 규제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성훈 과장님이 후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해질 수혜를 받아서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후성은 약간 쉬어가고 첨보가 오늘은 또 10% 네.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후성도 지금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푸드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또 롯데푸드에서 제조하고 있는 뭐 냉장앱이라든지 이런 캔 가격이 또 7.4% 인상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봤더니 올해 들어서 그런 수입육에 대한 어떤 가격이 굉장히 좀 급상승하게 되면서 원재료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완제품 가격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뭐 실적으로 좋게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원제품 가격은 한번 상승시키면 추후에 원재료 값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원제품 값을 다시 한번 내릴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고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필리핀에 그동안 이제 캐내물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이제 발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출길이 전부 다 지금 막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대체제로서 또 치킨햄을 개발을 한 이후에 이제 1차 물량을 또 이제 수출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출길이 또 어느 정도 막혀 있었다는 부분들이 또 완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수출 규모가 연간 또 280만 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캔햄의 네, 수출액의 60%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푸드 이슬이 전문가께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 롯데푸드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AP위성. AP위성이요. AP위성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소외받았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위성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단말기이기 때문에 전반 고객사들의 그런 영업이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뭐 뚜라야나 역시 뭐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말기 납품하지만 이 전반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량이 좀 축소됐던 부분이고 납품량이 축소됐던 부분은 결과로 봤을 때도 위성 고객사들이 이 단말기에 대한 부분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그런 점에서 뭐 이 AP위성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너무 많이 주가에 대한 부분, 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맞을 건 다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위성 제조 매출이나 단말기 매출은 제가 봤을 때 3분기보다도 4분기 때 어떤 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뭐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나왔을 때 AP위성의 이런 그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로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AP위성을 이성훈 과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뭐 이미 악재는 다 지나갔다,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라는 의미로 AP위성 이제는 상승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도 좀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네, 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요? 네, 중국 사업이 일단 봄 궤도에 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좀 중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국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매출액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의 행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네, 2분기 실적은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매장 구조조정으로 소폭 하회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주가상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황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온라인 매출인 중국과 일본에서의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두 배 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아하니 최근 이제 기존 상해 법인으로 잡히던 어떤 팀월 내수와 또 역직구 매출이 이제 본산의 중국 온라인 매출로도 분류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중국 온라인 매출과 또 상해 법인과의 어떤 수익성까지 더해진다면 실적 개선은 앞으로가 좀 가파르게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1월
10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절이죠.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싱글들을 위한 날들인데 이 화장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의 소비 규모는 사실 국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가량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나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까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보합권에서 큰 하락 없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621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0.17%. 어제도 뭐 이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홍콩 항셍지수 26,20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다른 뭐 동아시아권의 시장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만 하락폭이 좀 유난히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이네요. 0.68%까지 코스피가 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0.2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요? 뭐, DP. 아시 요새 많이 뜨겁잖아요. 네, 저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DP의 원작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연재했던 게 레진 코믹스에 대한 그 웹툰 플랫폼인데 이 레진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인수한 게 바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어제는 이 바이트댄스, 그 중국의 틱톡을 운영하는 IT 업체인 바이트댄스로부터 이 투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정확히? 예, 저도 지금은 500억, 5,500억,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0을 다 잘못 붙였다는 말도 있고요. 네, 네. 그냥 500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이제 급등락을 좀 많이 좀 보였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이거 뭐 DP도 그렇고, 이 투자도 그렇고 이 부분을 떠나서 제가 키다리스튜디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키다리스튜디오가 원래 2017년에 온라인 동영상 업체였다가 지금은 최근에 이제 웹툰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한마디로 웹툰에 대한 부분이 돈이 되니까 키다리스튜디오도 이 부분을 사업을 거의 전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웹툰에 대한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어떤 가장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를 이서훈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웹툰 업체로서의 플랫폼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 한섬인데 한섬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조인자님이 한섬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섬은 의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타임이라든지 마인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 브랜드 위주로 나름은 조금 고가 브랜드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을 보아하니 사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여행을 못 가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에 조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올해 오프라인 채널의 가파른 회복으로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는데 3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가지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언제든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쇄시켜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느냐를 봤을 땐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가 봤더니 역시 뭐 고성장세를 굉장히 좀 크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20%가량 또 증가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은 또 오프라인 대비 일회성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손실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진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이런 성장은 맞습니다. 당연히 실적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아, 매수가 목표가요? 네. 네.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을 반영해서 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이탈 구간이 일단 35,000원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35,000원까지 이탈을 안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섬을 이슬이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섬 아니고 한샘입니다. 이서훈 과장님, 한샘이요. 네, 지금 뭐 계속 이제 인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롯데쇼핑도 어제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가 또 상승했다 좀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오늘은 또 LX 하우시스. 그러니까요, LX 하우시스가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인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인수 금액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한샘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 한샘에 대한 메가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전에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장에 대한 그 사업을 좀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런 대기업이 좀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판매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한샘의 그 실적이나 사업성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역시 뭐 리하우스 중심의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건축 경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리하우스라는 인테리어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 경기보다도 이 한샘 나름대로의 사업성에 대한 주가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276억 뭐 작년 대비해서 이 우려했던 것보다도 우려했던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죠,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 좀 있었는데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관점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을 이서훈 과장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샘을 인수하려는 뭐 경쟁이 여기저기서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샘이 과연 어느 정도 어느 회사에 또 팔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요? 네, 삼성 계열사이고요. 또 광고 마케팅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오프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는 또 현실이고요. 또 비대면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또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기간에 전체 광고비에서 또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지금 두 배가량 상승 중이고 그만큼 이런 디지털 광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 디지털 달러라든지 디지털 화폐 뭐 등 이런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4차 산업을 또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일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좀 모를 리가 없고요. 네,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뭐 지분 투자라든지 합병까지 계속해서 좀 계획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대행사인 하이브랩에 또 85억 원 정도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인데 이게 바로 추가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변동폭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모멘텀 보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잘 살펴보자, 편입시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조금 설명,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SK텔레콤이죠?
네, 임팩트 있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 8월 그 지난달 8월 10일 날 이제 그 재조정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스피 MSCI 한국 지수 재조정 있으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SK텔레콤 뭐 이런 매도 부분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분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이동통신 본업과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커머스나 보안 쪽의 실적이 고루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악재는 끝나고 이제 이 호재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의 주가 조정은 이미 다 끝이 났다. 이제는 좋은 실적과 주가 상승의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SK텔레콤 마지막으로 주셨고요. 자, 이슬이 전문가님도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셀바이오텍이고요. 셀바이오텍. 네, 아직은 뭐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시장에서 좀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매스마켓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성장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그 전에 드렸 어떤 종목들과 비슷하게 거의 실적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이후로 굉장히 좀 바닥을 지나고 있고요. 또 이제 판매 채널 등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분산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 좀 유통 경로가 많이 넓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비임상 연구 단계를 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부분과 또 실적 부분까지 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셀 바이오텍을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신 것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개 종목 중에 그래도 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 이성우 과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SK텔레콤. SK텔레콤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지금 시기가 항상 9월, 10월 달에 저 배당주에 대한 투자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SK텔레콤 이번에 올해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DPS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이 부분은 통신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주들 연말에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을 좀 보자라는 의견. 이슬이 전문가님은 마지막 픽 뭐죠? 저는 롯데푸드고요. 롯데푸드요? 네, 사실 가장 무거운 종목이지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승산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작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효과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비례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이 좀 저평가된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기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뭐 사실 차트상 바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약간 큰 종목, 대형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보고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